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엔더5 조립이 끝났으면 레벨링을 해보겠습니다. 레벨링은 배드와 노즐 사이의 간격을 맞추는 작업으로 3D 프린터 사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렇게 재료가 배드에 붙지 않고 선이 보인다면 레벨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배드 레벨링이 잘 맞춰진 상태에서 한 층, 그러니까 원 레이어를 뽑게 되면 마치 하나의 종이장 같이 출력물이 나오는데요. 찢어진 것도 없고 울퉁불퉁한 면도 없습니다. 반면에 레벨링이 좁았다면 재료가 겹겹이 쌓이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레벨링이 너무 넓었다면 재료가 붙지 않고 선선선이 이렇게 뜯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수동으로 레벨링을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프리페어에 오토홈을 눌러 노즐이 원점으로 오게 합니다. 오토홈 이후에는 스테퍼 모터가 움직이지 않게 잠겨 있는데요. 다시 프리페어에 디세이블 스테퍼, 그 다음에 XY 모터에 잠금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XY축 부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드 밑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손잡이 4개가 있는데요. 얘를 돌려서 배드의 높이를 낮추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노즐과 배드 사이에 두꺼운 종이 한 장을 놓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종이가 살짝 뻑뻑하게 움직일 정도의 높이로 맞춰주면 되는데요. 한쪽을 먼저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 모서리를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손잡이를 풀렀는데도 배드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면 용수철 사이에 너트를 넣는 방법 또는 이 Z 스위치를 눌러주는 나사의 높이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링이 맞춰지면 저는 출력을 하면서 상태를 보고 레벨링을 조금씩 조정하는데요. 네모 납작한 모델을 넣어서 출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너무 레벨링이 좁아서 재료가 잘 안 나와 색이 흐리게 보이고 위쪽은 파란색이 뚜렷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즐과 배드의 간격이 넓으면 재료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이렇게 선선선이 보이게 됩니다. 노즐과 배드 사이의 간격을 좁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배드를 위로 올려야 합니다. 배드 레벨링이 잘 돼 있어야 3D 프린터 출력물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